6주차 컴퓨터 개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 강의는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그 안에서 주로 텍스트 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는 그 안에 정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수, 그 다음 문자, 그다음 논리에 맞는 불리언, 이게 정통적으로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텍스트만 가지고는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컴퓨터의 기술이 진화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소리와 그다음 그림, 자, 이렇게 한국말 하니까 우리가 전공용으로 소리하면 이제 사운드가 되고, 그림 하면 비디오가 되죠. 여러분이 핸드폰도 하나의 컴퓨터라고 얘기했죠. 근데 컴퓨터에서 보면 자판만큼이나 많이 쓰는 게그 안에서 사운드, 음악 듣죠. 그 다음 사진이나 동영상 찍죠. 이렇게 되어서 1950년도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왔던 컴퓨터가 진화해 왔던 것들이 처리할 대상이 사운드와 비디오의 영역으로 넓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챕터를 더 넓혀서 멀티미디어라는 분야를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미디어의 개요고, 자, 데이터의 종류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고, 멀티미디어 응용 기술은 어떻게 될 것이고, 멀티미디어에 지원되는 기기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주로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이 이미 여러분과 친숙해 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안 그러면 동영상 볼때그 MP 플레이어 해서 음악을 듣죠. 그러면 이게 기존의 것과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쭉 하게 되는데, 간주 내용으로는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설명을 안 들어도 한 번쯤은 익혀 놓아야. 특히 이 멀티미디어 응용 기술은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기본은 텍스트지만 이제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응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챕터는 강의 자료를 올려놓았으니 그것을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진도가 빠르더라도 듣고 이 강의 여러분들한테 교재를 사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교재 대신에 내 강의 자료 올려놓았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처리 기본은 텍스트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그 안에 조금 장비라든지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1학기 때 컴퓨터 개론에서는 자, 멀티미디어가 뭐냐라는 것은 충분히 감을 잡고 전공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자, 멀티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주로 텍스트는 지금까지 컴퓨터는 디지털 자료를 많이 쓰는데 이제 어날로그 신호, 어날로그 자료도 디지털처럼 처리한다 컴퓨터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이 어떻게 차이 나는 걸 알아야 하고 컴퓨터 처리하기 위해서는 끝내 어날로그 신호가 디지털로 변환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고요. 어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환되다 보니까 디지털 자료, 텍스트 자료에 비해서 어날로그 자료는 굉장히 양이, 데이터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아보고 자 여기 보시나요?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주로 쓰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 포맷은 ASCII 파일을 쓰는 텍스트 파일과 다른 종류가 있고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워 놓아야 합니다. 벌써 여러분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새 3차원 데이터가 VR이나 AR이라고 해서 3차원적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 3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놓고 그 다음에 끝내는 오디오와 이미지는 카메라 렌즈 조리개 오디오 아니지 이미지는 이 카메라 렌즈 핸드폰에 보면 카메라 있죠 이그이 특징도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시간 안에 하고 뒤에 이 특징은 여러분 강의 자료로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기로 합시다. 자, 멀티미디어의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개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 이거 잊지 마십시오. 멀티 이거 많이 씁니다. 멀티 프로세싱 할 때, 그때도 벌써 미디어 이야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숫자, 문자, 불리언 하는 텍스트 위주에서 이제 다른 종류의 미디어가 나왔다 해서 문자 플러스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등 복합적으로 만든 데이터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멀티미디어.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게 컴퓨터에서 합니다. 멀티미디어의 정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멀티미디어의 파일은 파일 뒤에 이 확장자가 달라집니다. 보통 문자 파일은 뒤에 확장자가 txt가 붙는데 텍스트입니다. 이게 텍스트의 약자죠. 앞으로 보면 파일의 이름이 .txt 하면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고, 그다음 뒤에 이 파일의 특징이 나오는데 MP3라는 포맷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확장자를 보고 멀티미디어 파일임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파일의 확장자는 MP3를 여러분이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보다 여러 표준이 많이 있습니다. MP3는 주로 오디오 할때 MP3. 웨이브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플레크도 있고 OGG도 있고 AAC도 있고, 동영상 할때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AVI, MOV, MP4. 자, 여기 하는 게 MP3는 오디오 중에 동영상까지를 포함한다. 그 다음 이미지를 주로 하는 게 JPG, GIF, BMP, PNG, TIFF, LAW. 이거 다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의 오디오 확장자는 뭐고, 오디오 확장자, 나중에 보면 오디오 확장자를 이미지 파일에도 끼워넣기도 하고, 그 다음 동영상 확장자에 오디오도 끼워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보면 동영상, 이미지 확장자로는 동영상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영상 확장자는 오디오나 이미지를 쓸수 있지만 반대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호의 종류에는 어놀로그, 어넬로그는 연속적으로 변하는가? 자동차 속도계, 타코메다, 바늘 달린 시계, 수은주 온도계, 레코드 판에 녹음된 음악. 거기에 비해서 어날로그 상태의 연속적인 값을 숫자나 문자 등으로 끊어서 불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디지트라는 것은 손가락을 뜻하는 라틴어인, 손가락이 10개니까 디지트에서 유래되는 얘기다. 자, 어날로그와 디지털. 요거 디지털에서 이 단어도 기억하십시오. 불연속적인 디스크리트라는 전공용어로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산수화 뭐 이래가지고 디스크리트 스트럭처. 옛날에 컴퓨터에서는 주로 이것밖에 처리를 못했었는데, 최근에 전자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어날로그들을 많이 쓰고, 특히 센서에서 들어온다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이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 이동을 하는 것이 멀티미디어입니다. 자, 아날로그 대비 디지털의 장점, 디지털의 장점입니다. 저장 공간이 적게 차지하고 수정과 변이가 용이하고 복제가 용이하고 시간이 지나가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데이터를 쓰다 보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나중에 압축이 필요하죠. 그러나 아날로그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얘기입니다. 컴팩트 디스크. 근데 CD는 아날로그 파형을, 레코드는 아날로그 파형을 그대로 저장한다면, 우리가 쓰는 CD는 아날로그 파형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샘플링을 통해서 바꾸고, 그 값을 그 양자화 한다는 것은 샘플링이 이렇게 해서 요 막대기의 길이에 따라서 숫자를 바꾸는 것을 양자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샘플링한 수만큼 높이를 가진 그 막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 숫자만큼 이렇게 하니까 원래의 모습에 비해서는 원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샘플링하기 전에 이 중간으로 이렇게 갔던 것에 비해서 요만큼 오차가 생겼죠. 그러나 워낙 처리하는 속도와 관리하는 속도를 따르면 아날로그보다는 이 정확한 데이터만큼 에러가 가지고 가지만 그것을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음악을 아날로그 LP판을 즐겨 듣는 그 매니아들이 있는 이유가 요런 섬세한 부분이 아날로그에서는 없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샘플링을 더 작게 하면 데이터는 양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을 그냥 쓰라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에다가 뒤에 텍스트 값으로 이렇게 앞 쓰면은 이만큼 길었던 게 앞 줄어들죠. 이런 것을 압축 알고리즘이라 하고 이것은 전공에 가면 이 압축 알고리즘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 방법은 비손실 압축이 있고 손실 압축, 원본과 같이 똑같이 복원되지 않지만 많이 압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이 압축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샘플링 하면서 오차가 생겼듯이 여기에도 오차가 생겨도 조금 오차가 생겨도 많이 압축할 수만 있으면 압축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사람의 그 센서 기관 기나 이런 것들이 차이를 모르니까 이거 보세요. 사과 중에 조금 색깔이 다른 사과가 있죠. 이걸 하려면 4개하고 다른 거 이렇게 하면
근데 요게 뭐 이건 사과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원본하고 달라지죠. 그래서 이두 가지 차이를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으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집 해가지고 하는 거는 라르라는 집 코드로 여러분 데이터 많으면 압축하죠. 이것은 비손실 압축이지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MP3나 MP4는 JPG 또는 손실 압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디오 데이터의 속성은 목소리나 새소리처럼 자연 상태의 오디오는 아날로그 신호죠. 그래서 그 속성을 보면 아날로그 신호는 낮은 소리와 고음과 그 다음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이두 가지 오디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음은 낮은 소리는 그 파형이 길게 나타나고 높은 소리만 파형이 짧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가 아날로그의 단위가 헤르츠라는 단위가 나타납니다. 저음과 고음을 상대적인 각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 수치가 필요한데 고음과 저음의 값으로 나타날 때 헬츠로 사용한다. 그래서 헬츠는 1초 동안에 변하는 단위를 나타낸다. 1초에 한번 변하면 1헬츠가 됩니다. 자, 이제 소리를 재현하는 스피커를 보면 거기에 우리가 스피커 좋은 거 보면 우프하고 트위터가 있는데 낮은 주파수를 만드는 우프와 높은 주파수 고음이죠. 그런데 이 스피커를 낮은 그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를 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퍼와 트위터로 두 개로 나누어서 제작한다는 겁니다. 자, 주파수를 보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보면 20Hz, 보통 16Hz인데 이 같은 주파수는 16Hz에서 20, 보통 20Hz, 20kHz라고 하고요. 낮은 소리는 초당 20번 파형이 나는 것을 하고 너무 높은 소리도 우리는 2만 번 이상 가면 못 듣습니다. 걔는 45kHz 더 높은 소리를 듣고 박쥐는 110kHz까지 들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못 듣는 대역의 소리를 동물들은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층 주파수요. 요런 정도는 외워놓고 있어야 할 겁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는 소리에 의해 주파수가 큰게 아니라 에너지가 높으니까 볼륨을 올리고 해서 파형은 그대로인데 에너지만 느리고 줄이는 것이 큰 소리가 작은 소리 특징. 자, 샘플링 주기. 낮은 샘플링, 높은 샘플링. 낮은 샘플링 하면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복조를 했을 때제 소리와는 조금 달라지겠죠. 높은 샘플링 하면 재현은 잘 되겠지만, 그만큼 파일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나이키스 이론은 소리의 가장 높은 주파수보다 두배 이상 샘플링 그 주기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다. 20kHz보다 두 배인 40kHz만큼 샘플링을 하면 귀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시인은 대부분 44.1kHz로 샘플링을 해야 하면 귀가 감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양자와 눈금을 사용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하는데 이 값은 보통 16비트를 사용하니까 크기가 65,535 2의 16승까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양자화 비트는 양자를 위해 사용하는 값, 비트의 깊이, 비트 데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샘플링할 때 일반 음악은 44.1kHz의 샘플링에서 16비트로 양하지만 고음질 CD는 그것의 두 배의 샘플링을 하면서,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아지겠죠. 많아지니까 16비트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24비트로 표현하니까 그만큼 데이터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슈퍼 오디오 CD나 그 CD의 그 하이 데피니션이라는 뜻이에요. 하이 데피니션, 이거는 익스텐디드 레졸루션이라는 이런 마크들을 기억하냐는 그만큼 음질이 좋은 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 전송률, 비트 퍼 세컨드, 통신의 단위입니다. 비트 전송률과 음질. 비트 전송률은 음악이 얼마나 많이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같은 원음을 사용할 경우 비트 전송률이 클수록 음질이 더 좋겠죠, 그죠? 채널은 변화 대상의 오디오 신호가 모노 또는 스테레오, 그게 두개 채널로 하면 모노보다는 더 볼륨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테레오 하면 왼쪽 그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의 소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종류가 웨이브 파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CD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만든 이거는 압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웨이브 파일 여러분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압축하는 데 보면 그 MP3 같은 경우에는 그 소음질 압축을 하면은 소리가 그만큼 그 원음하고 달라지죠, 그렇죠? 그런데 웨이브 파일이 왜 좋으냐 하면 그 비소음질용 포맷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면은 소리가 원음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에요. FL 하면 프리 로스리스, 그러니까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는 코덱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포맷은 웨이브 파일과 음질은 같고 파일 크기는 작은 그게 포맷이라. 그러니까 처리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멜론이나 벅스에서 한 다운로드한 대부분 파일의 음악은 FLAC 유사한 비소 손실 압축 포맷으로 OGGALE 애플 로스리스 엔코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외워놓으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MP3 오디오 포맷이죠. 2000년도에 당시 네트워크 속도가 많이 느려서 파일 크기가 많이 줄이려고 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손질 압축을 한다는 거고 MPEG, Moving Picture Expert Group이라는 손질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보면 압축률 128kbps니까 기존의 웨이브 파일을 10분의 1로 압축했는 대신 원 영상보다는 당연히 처리 속도는 버퍼링이 일어나는 게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버퍼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압축을 시킨다는 거예요. 애플에서 쓰는 게 그 AAC, Advanced Audio Code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라벨에서 보고 라벨에서 보면 MP3다 이러면 그 원음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MPEG으로 쓰면 그것보다는 MP3보다는 원음에 좋아지는 것이다. 자, 요거 기억해 드립시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MP3.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비디오 하면은 그 이미지를 픽셀이란 이미지 데이터를 이것을 오디오와 다리 이렇게 있으면 하면은 거물처럼 이렇게 잘라서 요 하나를 픽셀이라고 한다. 픽셀 또는 화소라고 한다. 여기에 그 픽셀은 빛의 삼원색 RGB를 포함해서 여기 거기 화이트면 RGB가 다 111로 되면 화이트가 나오죠. 빛의 삼원색의 특징. 자, 컴퓨터에서 한 색상을 구성하는 RGB의 농도를 나타내는 한 바이트입니다. 8비트. 가장 어두울 때 0. 2의 8승이니까 255. 0에서 255까지 표현하려면 8비트가 필요하겠죠. RGB 모두 최대값 255, 255, 255 하면 흰색. 000 하면 검은색으로 해서 그 셀의 하나의 픽셀의 하소 픽셀이 다 많이 씁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세 가지를 표현하면 총 1의 한 비트를 이 많은 가지로 표현할 수 당연히 이걸 2차원적으로 표현하니까 데이터 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RGB가 각 한 바이트씩이니까 256이니까 3바이트가 필요하니까 해상도가 가로 6000픽셀, 세로 4000픽셀 사진의 크기 하면 그것을 할 수 있겠지. 한 장을 하는데 72메가 많이 하죠. 빈맵은 그대로 이미지를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는 파일이니까 옛날 초기에 썼지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컴퓨터에 메모리를 많이 포함하게 되겠죠.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중에 비손질 압축 포맷은 RAW, RAW로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PNG나 TIFF, 그래서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마다 확장자가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호환 가능한 표준 포맷으로 변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PNG가 가장 화질이 좋고, TIFF는 화질 손상은 없는 대신에 파일 크기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손질을 보더라도 눈이 차별 구별 못하면 괜찮으니까 더 많이 쓰는 게 JPEG, JPG나 JPEG 이렇게 하고. 디지털 카메라 저장이나 할때 JPG나 JPEG으로 이 같은 말입니다. 해서 웹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요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 뭐이 압축하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옵션에다가 얼마나 할 거냐 해가지고 여러 옵션 설치하게 되죠. 압축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 최고의 화질을 하면 역시 여기 확실히 좋아지는 대신 파일이 너무 커지죠. 그래, 뭐, 여기 보면, 저화질수록, 이게 두두둑 하는, 이게 계란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요, 읽어, 뭐, 최고 화질, 이게 손질이 되니까 그게 만들어서 따로, 저장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GIF. 압축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파일 크기가 작은 특이한 포맷으로 웹에서 GIF 많이 씁니다. 전체 이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이 한 바이트로 제한하니까 세 바이트 쓰는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 GIF는 여러분 이렇게 정지 그림을 계속 한 자리에 붙이면 마치 동영상처럼, 이건 동영상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진입니다. 자, 웹에서 사용 가능한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PNG, JPEG, GIF에서는 쓸수 있다라는 것을 쓸수 있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그중에서 PNG. 파일이 큰 대신에, 파일이 크면 이 이미지가 쭉 끌리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고, 아이콘을 쓸 때는 파일이 작기도 GIF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 파일.
동영상 파일은 사실 정지된 사진을 겹쳐서 빠른 시간에 움직이면 동영상처럼 보이는 게 동영상의 원리고요. 이것은 잔상 효과에 의해서 사람의 눈은 한번 본 것은 1초에 16번 가면 잔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동영상은 32프레임을 많이 씁니다. 재생 빈도 뭐 이런 것을 세팅하면 된다. 그다음 이제 그런 것 기본님 우리가 많이 쓰는 MP4 가장 많이 쓰는 동영상 알고리즘이고 MPEG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알고리즘이 계속 버전 업해가지고 네 번째 버전이라고 MPEG의 네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압축 원리는 움직이지 않은 부분을 한 장만 저장하고 움직이는 것만 압축하면 근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면 깨져 버립니다. 여기 약점입니다. MP4. 그다음에 이건 많이 쓰죠. AVI 많이 쓰죠. MOV 많이 쓰고 NKV는 별로. 동영상 소리 자막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이름이고 동영상을 MPEG으로 압축하고 소리 자막을 함께 담을 때 AVI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3차원 그래픽 3차원 물체를 이 앞으로 AR, VR, 가상현실 할때이 CG 기술이 많이 하니까 여기 쓰는 용어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죠. 그 다음 그래픽 엔진에서 빛의 밝기나 물체 일에 따라 자동으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언리얼이라는 그래픽 엔진이 있고요. 자, 읽어보십시오. 3차원 영상의 인식 원리는 두 눈에 비치는 형상의 차이를 감지하면 입체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왼쪽 눈으로 보이는 나무와 집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에서는 나무와 집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두 개의 차이가 나죠. 이것을 두뇌가 합성해서 보면은 3차원 영상이나 이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반복 패턴을 이용해서 입체처럼 보이는 거죠. 처음 쳐다보고 있으면 가운데가 원이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복잡한 패턴을 이용해 사람 눈을 속이는 방법이다. 사실은. 다양한 물체를 입체로 보게 하는 게 하기에는 이 반복 패턴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3차원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스테레오그램이라는 것은 매직아이 이름이
원래 이름 매직아이야 하는데 이 스테레오그램으로 구성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건 사진을 눈에다가 가까이 가져가 눈동자를 최대한 가운데로 모으려고 애씀. 흐릿한 초점을 유지한 채로 사진을 멀어지면 입체 영상으로 보는 것을 스테레오그램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스테레오그램의 포맷으로 쓰면 사람에 따라 눈의 그 특징이 달라서 입체 영상을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입체로 보면 가까이 갔다가 입체로 보이죠. 눈동자를 모으고 초점을 흐리십시오. 그러면 입체로 보이죠. 이것도 또한 한번 스테레오그램이라는 것은 표현이 이렇게 된다. 나는 2표로 보이는데, 근데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래서 이것은 또 평광렌즈를 해가지고 입체를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요. 나중에 그 전공에 가서 이것을 실제 구현하는 방법은 그때 가서 배우십시오. 자, 이 가상현실 세트들, 이 나중 지금은 1학년이라서 이거 그이 실험 우리 학부에도 이 가상현실 헤드셋 이 실험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가면 이것을 경험하는데. 버추얼 리얼리티, VR이라고 하는데요. VR 요 약자 정도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잘못했네. 어디 갔노?
관련 다르게 사실과 다르게 또 이 해명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또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아 그거 실무진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금 빠지고 나가는 아주 참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공수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정확한 팩트를 알려서 정말 잘못된 것은 국민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까지 왜 황제 영접을 했느냐?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성윤이가 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성윤 측에서는 아니야. 공수처에서 하라는 대로 따랐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청사관리지침 잘못 얘기한 것에서는 실무진 잘못으로 핑계대고 있고 이게 김진욱의 실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 지금 김학의 사건을 가지고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보강해라. 그런데 최종적인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 했는데 수원지검에서 공수처가 하겠다는 기소권을 주지 않고 그야말로 바로 기소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규원 검사 기소됐지 않습니까? 차기군 출입급 본부장도 기소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인물이 이성윤이에요. 그래서 이성윤이에 대한 기소도 수원지검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성윤이가 자기 검찰총장 영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이 결정이 가장 부작용이 작은 결정이고 그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출발점이다 라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수원지검에서 기소를 하는데 또 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공수처가 지금 잘못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출입지침도 위반했죠. 피의자를 조사하는 기법에도 위반됐죠. 이성윤 때문에 모든 이 수사 관행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김진욱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수처 장애 이런 월권적 이 불법적 행태에 관해서 시민단체 네 곳이 그리고 공익 제보자가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한 내용은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혐의로 인해서 지금 현재 김진욱이가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비서 특채 의혹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서관 특채 의혹까지 고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정에 따라서 이 김진욱이는 결국 검찰 조사도 못 받고요. 경찰의 조사를 받는 형국이 지금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망신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검찰에서는 이성윤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에 대한 그리고 기소에 대한 결심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김진욱이가 저지른 불법 요소를 알기 위해서 CCTV, 즉 청사에 들어가는 CCTV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실 복도, 이 조사실 출입과 관련된 CCTV까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김진욱이가 아 이거 CCTV 주면 곤란하다. 그래서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라고까지 했느냐? CCTV를 줘가지고 문제 제기가 돼서 이 역풍을 맞느니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보겠다. 법적 대응은 나중에 하는 게 낫고 일단은 주지 않는다.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 속보를 보면 이 김진웅이가 이성윤이의 청사 출입 관련된 이 CCTV를 검찰에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층에 조사실이 있는데요. 3층 복도에 출입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CCTV를 이 검찰에 넘겨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CCTV를 검찰 342호인데요. 이 복도 CCTV 영상을 수원지검에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김진욱의 이번 이성윤에 대한 이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된 이 사회적인 비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여론의 압박에 지금 김진욱이가 한 수 뒤로 물러서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압박을 계속해서 이성윤이 반드시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CCTV 안 주면은 검찰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었느냐. 압수수색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검찰이 만약에 이성윤, 이 CCTV를 주저앉아가지고 압수수색한다. 그러면은 김진우이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바로 사표 내야죠. 그래서 사표 낼 수 있는 이 말하자면 이 기회가 기회를 스스로 이제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러한 이 김진우 반드시 사퇴 압박을 계속해서 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취지에서 제 방송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으시다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김학의 사건을 왜 이렇게 이 과거사 대검의 진상조사단에서 이규원 검사가 목숨 걸고 가짜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출국을 금지시켰고 이러한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 현재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민정비서관 이광철이에요. 이광철과 이규원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이고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바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가 본래 과거사 대검 진상조사단의 파견 대상자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느닷없이 대검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검사로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규원이가 선발되는 과정서부터 이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수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김학의 사건이 왜 이규원이가 그렇게 가짜 문서를 통해서 만들었느냐. 당시 여권의 치명상을 준 이 버닝썬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윤구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있던 윤규근 총경 경찰총장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붙어서 돌아다니는 언론에 보도가 된 윤구경하고 연예인 승리 이렇게 유착 의혹 사건 이 버닝썬 사건이라는 이것이 정권에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닝썬 사태를 덮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에 있었던 김학의 사건과 장자의 사건을 부각시킨 지켰다라고 지금 의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청와대발 기획사정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에서는요. 윤규근 총영하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이번 보궐선거 이제 내일 끝나면 바로 보완해서 이 청와대발 사정 이 기획사정 의혹을 파헤칠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최근에 이 대통령이 그야말로 검경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된 그 정의, 그 정의에 어떤 보고서, 누구의 보고서가 영향을 줬는지, 어떤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시에 이런 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행안부, 이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들 이러한 보고서들을 전부 보내달라 검찰에. 그래서 사실 조회 요청을 했다는 내용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앞으로도 이광철 그야말로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보면 끝까지 최고 같은 경우 검찰에 이 피의자로 적시돼 갖고 소환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관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총선 직전에서야 발표로 되고 나왔어요. 피의자 신분으로서도 비서관으로 계속 일한 거예요. 이광철이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이광철 빨리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으로 검찰이 조사에 성실히 응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사정 핵심 이슈가 바로 성접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불법 금지 의혹 사건 이 두 가지인데요. 성접대 사건 재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법이 있는지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 강골 검사죠. 반 이성윤 검사입니다. 이 변필근 부장검사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담 녹취록, 윤중 전 이 면담 녹취록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광철과 그 다음에 이규원 검사와의 통화 기록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가 외부 조사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이유가 바로 뭐냐. 자기의 정권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외부 조사위원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 지금 현재 중앙일보도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규원 검사가 묻고 이 윤중천 씨가 대답한 내용 그대로 이 면담 보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규원 검사가 물은 것이 마치 윤중천이가 대답한 것처럼
왜곡돼서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코드대로 결론을 내고 싶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네. 전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침 8시에 연못에 올라오니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해가 보이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 들어올 나무는 지금 보시는 이쪽에 위치할 겁니다. 요즘 연이어 진행되고 있는 고난의 행군으로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어요. 자, 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25톤 크레인. 오늘 나무를 심을 자리에 땅을 미리 파둡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마사토를 3차 정도 부어놨는데 일단은 땅을 한번 먼저 고르게 쟁기질을 해두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 빠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나무의 뿌리가 썩어서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이 찐막이니까 대형나무 심는 건 이것만 보시면 진짜로 끝이 납니다. 아직 홍천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낮에는 영하 기온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물고기도 잡고 이전과 같은 연못 꾸미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덩이는 얼추 다 파졌고, 와, 근데 이 구덩이가 지난해에는 조그만 파도 완전히 다 썩어있던 걸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작년에 유공간을 묻고 물빠짐 작업을 해놨더니 그 사이에 땅의 질이 훨씬 개선됐습니다. 아마 작년에 조금만 파면 냄새가 났던 그런 땅의 컨디션에 나무를 심었으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바로 죽었을 거예요. 생물을 키우는 데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어서 웃긴 모습으로 실려 들어오는 오늘의 주인공 느티나무. 요년서까지 하면 충남의 느티나무, 경주의 느티나무, 정읍의 느티나무까지 전국의 느티나무가 모두 줄스클럽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느티나무를 크레인에 실어서 옮겨야 되는데요. 워낙 크다 보니 위치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와, 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와, 진짜 큰 게 보이죠? 이제는 먼 길을 이동하느라 묶어뒀던 가지들을 손수 하나하나 펴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모두 끝나면 이제 나무를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의 붕.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저기 강력하게 체결을 하고 나무가 혹여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와 우와, 도안국에 17톤의 느티나무가 하늘을 납니다. 와, 이거 뭐 잘못되면 뼈도 못 추리겠죠? 오, 느티나무를 내리기 전에 먼저 위치를 다 잡고 그 옆에 흙을 채워둡니다. 이렇게 초대형 나무들은 위치를 한번 잡으면 다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잡아둬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실려나가고 있는 지난번에 심었던 조그마한 나무. 아, 조그마한 건 아니고 요 녀석도 7톤, 8톤 정도 나가는 대형 나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식재했던 위치가 좀 애매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고 있는데,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와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의 뿌리 부분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대기로 찔러가면서 죽을 써줍니다. 이게 중요한 건 왜 중요한지 지금쯤이면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저는 한쪽에서 또 새롭게 도착한 무언가를 듣고 있는데 이 안에는 짜자잔 시거적이 나옵니다. 시거적. 이건 말 그대로 거적 안에 시가 박혀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지난번에 엄청난 폭우로 비가 오면서 이쪽에 흙이 모두 쓸려나가고 여기에 심었던 은사초들도 절반가량이 사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사가 조금 빨리 들어가니까 미리 시거적을 설치해놓고 빗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시거적은 이렇게 앙카로 잘 박아두고 끝! 이제 새로 심은 나무가 연못에도 비치고 있죠. 그런데 또 귀신같이 비가 옵니다. 빗발도 생각보다 세요. 나무를 심는 날에 비가 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예보보다 훨씬 빠르게 오후 직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 아이고, 어떻게 갈 때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죠.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걱정이 덜해요. 작년에는 진짜 지옥이었는데 2시간 걸려서 연못에 도착하면 비가 와가지고 30분도 촬영 못하고 돌아가. 그땐 진짜 울면서 갔거든요. 자, 비가 오던 말던 오늘의 작업은 계속합니다. 앞으로 살짝 숙인 모습에 인사한 듯한 느티나무. 요 녀석은 큰 키로 연못에 오는 손님들을 반겨줄 겁니다. 와,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지금 온몸이 쫄딱 젖었어요. 와, 무슨 일이고. 비가 오는 새를 틈타 짝짓기 중인 산개구리. 얘네들은 횡재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못에는 경북의 나무와 충남의 나무 그리고 충청도의 나무까지 전국의 나무가 다 모였습니다. 지금 계속 물을 주고 있는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어서 짐벌이 맛이 갔고 촬영이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의 촬영은 이만하고 아늑한 클럽하우스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갈 겁니다. 이야, 여름이 되면 진짜 멋있겠죠? 그런데 예기치도 못하게 집에 물이 셉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박살났어요. 와, 오늘 밤에는 진짜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5배가 더 온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아, 진짜 여러분, 집 지을 때 시공사 잘 선택하세요. 지금 가구고 컴퓨터고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집안 사방팔방에서 물이 안 새는 데가 없네요. 원래 오늘은 자고 가려고 했는데 이러다 사고가 날 것 같아서 탈출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둔벙에 알을 낳은 도롱뇽을 위해서 다음화부터는 계곡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이거 잘 끝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내일이 서울시장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당초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간의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자 지금 선거전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당초 문제는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인 내곡동 땅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냐 아니냐, 뭐 특혜를 받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데 모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진실 게임으로 가더니 이 2005년 이 내곡동 처가 땅에 오세훈 후보가 선글라스를 끼고 청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논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청량 현장에 간 뒤에 점심을 먹으러 생태탕 집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진실 게임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 기사에는 묻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생태탕 뭐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다, 선글라스를 꼈다, 생태탕을 먹었다. 자, 지금 뭐 우상호 의원 같은 사람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서 생태탕이 뭐 맛이 있니 없니, 밥맛이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할 만큼 지금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설령 이 청량 현장에 갔든지 또는 생태탕을 먹었든지 그게 뭐가 문제죠? 자, 이미 2005년 서울시장 때도 아닙니다. 한참 전입니다. 이상하게 이 문제로 왜 화제가 바뀌었을까요? 그만큼 박영선 캠프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선거에 쓸모가 없고 생태탕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민주당 지도부 또 민주당 박영선 캠프 사람들 전부 뭐 생태탕, 페라가모,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 오세훈 사퇴하라. 자, 이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원준의 뉴스공장에 지난 1일 출연해서 오세훈 후보가 청량의 현장에 갔건 안 갔건 이거는 이해상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 논쟁인데 이 아니 사람 기억이 뭐 2005년 16년 전에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잘 납니까? 아무튼 그렇다 치고 설령 갔다 칩시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려면 참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몰리고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하니까 생태탕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제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생태탕이라는 검색어가 박영선이라는 검색어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생태탕 집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생태탕의 충격적 과거 어떤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캠프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곡동의 생태탕집, 아무튼 이 생태탕집이 오세훈 후보와는 악연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왜? 자, 2005년 서울 내곡동의 생태탕집을 오세훈이 갔냐 안 갔냐 이런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 식당, 생태탕집이 지난 2011년 6월 업소매, 그러니까 이 식당 내에서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와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생태탕집 주인에 대해서 의인이다,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분이다 이렇게 막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그분께서 2011년에 도박 방조 혐의로 과징금을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서울시장이 오세훈입니다. 물론 이 과징금을 때린 것은 서초구청입니다. 서초구청이 때렸지만 당시 시장이 오세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 생태탕집 주인은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폭로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단독 취재로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적폐급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에 해당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에서 도박이 벌어지는데도 업주 등이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구청 보건위생과에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단은 경찰입니다. 서초구청이 직접 나서서 이 식당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도박을 잡았는데 그 도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겁니다. 이 식당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 서초구청에 통보한 것입니다. 자, 서초구청은 경찰의 통보가 있은 뒤 관련 절차를 밟은 뒤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범죄 혐의는 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뭐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조합 고려해서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서초구청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1,200만 원이던 과징금을 600만 원으로 낮춰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 한동안 과징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해 7월에는 서초구청이 음식점에 과징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독촉 고지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이런 과거가 있는 식당입니다. 생태탕집이. 그런데 이 생태탕집 주인과 아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 오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격 취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기자회견을 못하겠다. 주변에서 다 말리고 있다. 이렇게 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시민단체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지휘자 등등이 지금 뭐 협박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자, 저는 다 떠나서 이 증언이 어제도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TV조선에 이 아들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온